뉴욕 한인 드라이클리너스 협회가 불우이웃 돕기 활동으로 4,500여 벌의 의류를 21일 뉴욕시 브루클린 보로청에 전달했습니다. 박진우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브루클린 보로청에서는 뉴욕 한인 드라이클리너스 협회가 주관한 사랑의 의류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뉴욕 드라이클리너스 협회는 20여 년 전부터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일정한 기한이 되어도 찾아가지 않는 옷들을 브루클린 보로청에 기증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제 불황에도 불우한 이웃들에게 훈훈한 온정을 전달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에서는 세탁소에 맡겨진 옷들을 6개월 동안 찾아가지 않을 경우 주인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가지 않는 옷들이 하나둘 모인 총 4,500여 벌의 옷들이 불우이웃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이날 사랑의 의류 나눔 행사에서는 브루클린 보로장과 뉴욕시 홈리스 센터 커미셔너도 자리를 함께해 미주 사회에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한인 드라이클리너스 협회에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뉴욕 한인 드라이클리너스 협회의 강성규 회장은 앞으로 더욱 많은 회원들이 사랑의 의류 나누기 행사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춥고 눈이 오는 날이 많은 이번 겨울에 뉴욕 드라이클리너스 협회의 사랑의 의류 나눔 행사는 한인 사회에 훈훈한 인정을 전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MK 뉴스 박진호입니다.